하나카드 PBA 챔피언십 결승전 무대 강동국 마르티네스의 경기 1세트 출발합니다. 마르티네스의 초공. 자, 멀리 있는 빨간 공 바깥 돌리기도 있고 그리고 가까이 있는 노란 공 빗겨치기 부드럽게 갈 수도 있는데 자, 바깥 돌리기를 선택했죠. 그렇죠. 바로 갑니다. 바로 득점. 부드럼보다는 강함으로 한번 맞대응해 보겠다. 그 의도의 바깥 돌리기. 자, 파이브 쿠션은 올라오는 빨간 공과의 키스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강력한 스트로크로 첫 득점. 시원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자, 일단은 만들어낼 수는 있겠어요. 그렇죠. 노란 공 빗겨치기 대회전과 자 노란 공 왼쪽으로 더블 쿠션도 있는데 이번엔 빗겨치기로 갑니다. 빗겨치기 대회전. 자, 이 적구가 코너 라인에 있기 때문에 어려움 없이 자, 연속 득점. 초반이다 보니까 마르티네스 선수 자 섬세함보다는 이렇게 강력한 스트로크로 자, 뭔가 테이블에 대한 반응을 조금씩 읽어가겠다. 그 의도의 지금 공격이 지금 두 번 나왔습니다. 자, 손에 입김을 불어넣고 있는 강동궁 선수.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자, 옆돌리기로 갑니까? 옆돌리기. 좋네요. 네. 자, 지금 의지에 불타오른 마르티네스. 그리고 지금 좋다는 게 완벽하게 지금 본인이 원하는 일적구 두께를 만들고 있어요. 지금 이 옆돌리기도 조금만 더 얇은 두께가 형성이 됐다면은 자 키스가 살짝 염려된 출발인데 자 완벽하게 거의 10분의 9 정도의 많은 두께를 활용한 끌어치기 산뜻합니다. 자 시작했어요 이제 뱅크샷. 부드럽게 밀려야 돼요. 부드럽게 밀려서 자, 됐죠. 좋습니다. 조금만 코너에 진입한다면 빠져나갈 수 있는 자 출발 각도다 보니까 회전을 억제시키고 많은 두께로 자연스러운 밀림. 원뱅크 걸어치기. 네, 좋아요. 빗겨치기 짧게요. 자 노란 공과의 타이밍이 한번 볼까요? 먼저 빠져 나옵니다. 네. 아 힘이 여기까지 아. 전달됐어요. 네. 강동 선수 자리에서 한번 떠야 되는데요. 아직 자 엉덩이를 지금 의자에서 한번 일어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네. 아직 오지 않고 있습니다. 마르티네스의 전략은 강동궁 선수를 못 일어나게 한 겁니다. 그렇죠. 자, 뭔가 살짝 네 인사를 했죠. 네. 자 오늘 초반 스트로크 느낌 좋고 그리고 두께 감각 좋고 자 원뱅크 넣어치기. 자 살짝 길어져요. 네. 네. 돌아다갑니다. 6점 출발. 자 지금 결승이다 보니까 초반부터 지금 이 원뱅크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빠른 진행으로 출발시켰다면 충분히 더 득점 확률이 높았거든요. 자 부드러움 유지하면서 비록 득점은 안 됐지만은 완벽하게 공수 전략을 펼치고 있는 마르티네스 선수예요. 자 강동궁 첫 이닝 키스 빼는 두께가 필요합니다. 원뱅크 그 위에서 잘 꺾였어요. 야, 얇은 두께로 키스를 빼고 내공의 밀림을 느낌. 네. 5시 당점으로 콕 찍어서 분리각을 상당히 키우는 아주 감각적인. 자.
올라가면서 쭉 뭔가 당기는 느낌이죠. 그렇죠. 네. 그만큼 두께가 얇았기 때문에 내공은 밀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자 큐 끝에 상당한 힘을 실었습니다. 자 빙단 자 키스 빠지고 지나가고 밀렸나요? 여기서 약간은 아... 네. 살짝 밀려나갑니다. 자 방금 횡단은 왼쪽 약 원팁의 여계전. 자 그만큼 밀림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했지만은 자 보시면은 투쿠션에서 내공의 밀림이 너무 많이 작용됐어요. 살짝 밀려나가면서 실패. 네. 그만큼 두께가 조금은 두껍지 않았나 싶어요. 자 이번에도 원뱅크 걸어서 가. 오 장장 단으로 쓰리뱅크로 갑니다. 아 이번에는 조금 아 그래도 마르티네스 선수도 체드닝 6점 득점했지만은 긴장하는 자 모습은 좀 역력한데 이게 지금 뭐냐면은 긴장도에서 나오는 오른손에 약간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자 힘이 들어간 만큼 두께를 맞추질 못했습니다. 네. 스타트는 좋았는데요. 두 번째 이닝은 공타를 기록하는 마르티네스. 자, 계속 뱅크샷 아, 대결. 네, 괜찮아요. 파고 들어옵니다. 대퇴치. 뱅크샷을 누가 치냐 못 치느냐의 싸움이 될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쓰리뱅크는 자 보시면은 워낙 투포인트 밑에서 진행되는 이 좁은 각도의 쓰리뱅크다 보니까 자 원쿠션에서 내 회전의 전달력을 어느 정도는 감각을 조금 더 실어줘야 되는 다소 조금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기가 막히게 풀었네요. 다음 포지션을 위한 초이스 바깥 돌리기입니다. 길게 돌아 나오면서 득점. 자 득점은 됐지만은 하얀 공이 조금은 장 쿠션에 조금 기대지 않았나 싶은데 오 옆돌리기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옆돌리기. 자 코너까지 빠르게 진행이 돼야 돼요. 조금만 느슨하면 밀려요. 짧을 수 있습니다. 옆돌리기. 자 슬쩍 밀고 들어갑니다. 슬아슬했어요. 위태위 되었습니다. 네. 자 그만큼 내공의 속도를 좀 아낀 부분에서 투쿠션에서 살짝 눕는 각이 좁혀지는 자 그러나 강동훈 선수는 이 투쿠션에서의 이 반응은 어느 정도는 감지하고 완벽하게 속도 유지 잘 시켜줬습니다. 네. 자. 비껴치기 짧게 잘 만들어내면서 하이런 장가연 선수와 김혜은 선수죠. 그리고 그 옆에는 언니 친언니 김윤리 선수. 자 빨간 공 오른쪽으로 옆돌리기 짧게 갈 겁니다. 부드러움보다는 좀 강력하게 한번 시원하게 갔으면 그렇죠. 짧게 와 돌아 나갔어요. 이렇게 세게 찼는데도 분리각이 커져요. 네. 더 세게 차야 된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아슬아슬하게 놓치고 말았는데요. 야 나름대로 강동훈 선수는 확률을 좀 더 올리기 위해서 강력하게 출발했지만은 네. 그러나 회전력이 조금은 미흡하지 않았나 싶어요. 다 세게 친다고 되는 게 아니네요. 자,
직접 내려오죠. 쿠션 하나 더 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 더블 쿠션은 네. 분명히 보고는 쳤어요. 네. 근데 알 수 없는 네. 내공의 진로예요. 인사를 안 했다면 이렇게 봤다는 건데. 그렇죠. 가끔 선수들이 이적구 그림자 형태 보고 치는 배치들이 나오거든요. 아 이번 더블 쿠션은 약간의 운도 좀 따랐고 여러모로 정말 멋진 득점이었습니다. 부드럽게 가야 돼요. 아까 돌리기 살짝 짧은 느낌. 그러나 9개 회전 타면서 득점. 내공의 탄력을 살짝 죽여주는 스트로크. 자, 그만큼 원쿠션에서 꺾임보다는 조금 더 밀림이 유지되기 위해서 네. 부드러움을 잘 유지시켰습니다. 다시 잘 내려와줬고요. 자, 옆돌리기. 자, 길게가 아닌 짧게 파이브 쿠션 공략할 것 같아요. 리버스 핸드로. 김빈빈서 올라오죠. 자, 3연승 득점. 역시 결승전인 만큼 두 선수 모두 자, 큰 실수 없이 멋진 공격 계속 이어갑니다. 완벽한 마지막 쿠션, 당 쿠션에서 올라온 리버스 핸드를 마르티네스 선수 정확하게 읽어냈습니다. 자, 옆돌리기. 오우. 아, 키스. 정면 충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네. 이번 키스는 마르티네스 선수 데이터에 전혀 없는 키스다 보니까 네. 야, 살짝 충격 받을만 합니다. 너무 얇게 출발했어요. 조금 더 두껍게 그리고 내공의 속도를 좀 더 아낄 필요가 있었던 옆돌리기인데 야 어찌 이런 일이 네. 예상 밖의 일이 한번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강동공 옆돌리기 코너까지 찍고 내려옵니다. 네 빠질 공간이 없어요. 좋아 맞았어요. 야, 와 빠질 공간이 없었는데 자칫 잘못하면 저도 위태위태했습니다. 넘어갈 뻔했어요. 강동공도 위태했고 네. 저 또한 빠질 공간이 없다고 했는데 아직도 놀라움을 쓸어내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야 공간이 있었어요. 네. 야 이게 흔들 바위보다 덜 흔들렸죠. 살짝. 우와. 3쿠션의 신비가 한번 나올 뻔했습니다. 이번에는 공간이 좀 더 네. 커졌어요. 이제. 몰라요. 콘도를 좀 덜 찍고 왔어요 일단. 몰라요. 이게 더 충분해요. 네. 이게 더 충분해요. 가족으로 온다니네요. 네. 바깥 돌리기 나오죠. 회전을 좀 더 사용해서 포쿠션 길게 공략할 겁니다. 자, 3연속 득점 10점대 먼저 올라서는 강동공. 아, 정말 만만치 않은 대결입니다. 네, 한 치의 양보도 없는 두 선수인데 자, 지금 현재 3이닝 10대9 정말 아름다운 숫자입니다. 강동궁표 끌어치기 바깥 돌리기입니다. 자 바깥 돌리기. 야. 살짝 살짝 터치. 네. 야 그만큼 마른 두께로 완벽하게 키스를 배제시키고 문제는 이렇게 마른 두께로 자 끌어쳤을 때 내공에 힘이 조금은 다운되는데 야 추진력이 끝까지 회전력 반응 좋습니다.
하얀공 오른쪽으로 대회전이 있고 자 왼쪽으로 횡단도 있는데 자 횡단을 가나요? 네 한번 실수가 있었던 네. 횡단인 만큼 이번엔 깊이 잃고 한번 성공시켰다는 뚝심 좋아요 자 횡단 샷 됐네요 자 득점 갑니다 하이런 자 스케일 엔터카 팀원들은 1차 대회 이어서 2차 대회까지 밤늦은 시간 응원을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결승전은 올라갈 걸 알고 있었다는 듯이 중결승에는 안 보였거든요 네. 아, 조혜은 선수와 레펜스 히다 선수 히다 선수는 있었죠 자 원베이커 걸어서 자, 충분히 가능합니다 타임아웃 그러나 출발 각도로 봤을 때는 자 왼쪽 9시보다는 왼쪽 10시 30분 당점으로 자 부드럽게 많은 두께로 부드럽게 밀려야 돼요. 그렇다고 너무 부드럽게 가면은 조금 더 짧아질 수 있는 상황도 나올 수 있고 자 너무 부드러우면 짧아질 수가 있어요. 아. 시작 짧아졌어요. 5득점. 그만큼 느낌적으로는 쿠션에 붙어있고 마른 두께로 가다 보니까 분리각이 바로 일적고 마고 커질 거라는 그 불안감 때문에 살짝 큐끝을 놨어요. 자, 그 부분에서 조금 밀림이 아쉽네요. 마음을 좀 놓고 쳐야 되는데 큐끝을 놓고 말았군요. 네. 이런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모든 선수들이 자, 칠 때 그 작은 의심, 불안감 그 부분에서 작은 실수가 나오는 겁니다. 마이트앤스 타임아웃 뱅크샷 네, 단장 단으로 길게 대략 한 원팁 정도를 사용해서 길게 한번 갈 것 같은데 장단단으로 저 살짝 오른쪽으로 틀어집니다. 단장단으로 출발할 걸로 예상했지만은 와 네. 평소에 이 패턴이 지금 뱅크샷이 연습이 좀 돼 있는 것 같아요. 마르티네스가 저 긴 쪽으로도 가지만 짧은 쪽으로도 저런 거 많이 구사해요. 그렇죠. 아, 지 이거를 치다니 와 놀라는 모습이에요. 대회전.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잘 굴러요. 끝까지 굴러요. 네. 네. 자, 그리고 제 틈을 살짝 열어놓고 기다립니다. 자, 숫자를 스코어를 13점에 맞춰놓고 지금 원뱅크를 지금 만들어놨어요. 자 원메이크 갑니다. 자 노랑 오 같이 쫓아가야 되는데 야 끝내기 이번 원메이크는 강동 선수의 이 생각대로 지금 얇은 두께가 맞질 않았어요. 야 조금 어중간한 두께가 맞으면서 같이 돌았거든요. 마르티네스의 얼굴 표정을 굳게 만드는 그렇죠. 뱅크샷 그리고 키스는 낮지만은 득점하는 데는 전혀 무리하지 않는 네 좋습니다 네, 득점으로 네. 마무리 아 얼굴 표정이 굳었어요 기분 상했어요 지금 네. 1세트부터 키스로 그렇다. 내주고 말았습니다 15대 9 1대 먼저 앞서는 강동궁 선수입니다 잠시 후 계속됩니다 기왕이 어려운 거 한 템포 쉬어가겠다는 네. 또 그런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돌아옵니다. 자, 네, 풀어냅니다. 이렇게 되면 마티네스가 갑갑해질 수밖에 없죠.
중계승 끝나고 2시간 반 정도밖에 안 쉬었거든요. 자, 우리 가서 강동원 선수 특훈을 하고 오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은데. 아까 제가 볼 때는 네. 멘탈 정리를 정말 잡동사니 싹 머리를 비우고 온 것 같아요. 감각이 살아 있습니다. 집중을 너무 잘해주고 있습니다. 옆돌리. 자, 힘. 조금은 야갈 야. 아, 길어지네요. 힘보다는 길어졌네요. 네, 두께가 조금 본인의 의도와는 틀리게 조금 많이 형성돼. 그만큼 플러스 출발이다 보니까 야, 부리각이 조금 커졌던 옆돌리기입니다. 이런 모든 배치들을 또 다 소화해내잖아요. 그러면 당구가 재미가 없어져요. 이렇게 아쉽게 뭔가 실수도 나오고 이런 네. 부분들이 아기자기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15점의 경기에서의 또 묘미가 또 펼쳐지는 겁니다. 스리뱅크 하하. 잘했습니다. 심상치 않아요? 패스전 초반 분위기 압도적으로 강동훈 선수가 이끌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워낙 출발도 좋았고 1, 2, 적구 자리도 상당히 좋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아 이번 다득점 한번 예상해봤는데 아쉽네요. 이번에는 길게 갈 겁니다. 돌리기 버크샷. 자, 길어요. 자, 살짝 길게. 너무 많은 두께가 이어지면서 길어지는 과정인데 보편적으로 이렇게 포크샷 많은 두께로 출발하는 이 길게 포크샷은 선수들이 잘 놓치지 않는데 겨치게. 자, 득점 붙였습니다. 자, 두 번의 연속 강동훈 선수의 옆돌리기가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자, 이번 마르티네스 선수의 반격이 새삼 이 강동훈 선수에게는 크게 작용이 될 겁니다. 네. 우선 뭐 공타를 최소화시키면서 가져야 되겠죠? 그렇죠. 여기서 3이닝 어느 정도만 추격해주면은 자, 이 세트 끝은 알 수 없는 방향으로 갈 겁니다. 코너까지 끌려야 돼요. 끌어치기. 자, 밀렸어요. 네, 살짝 벗어납니다. 더 빠른. 자, 그만큼 두께에서 조금 더 많은 두께가 맞으면서 자, 뻗어가던 힘이 살짝 라운드가 그려지면서 밀리고 말았어요. 자, 한번 보실까요? 자, 뻗어가는 힘이 조금 더 밀리면서 자, 뱅크샷. 자, 짧게. 자, 적중합니다. 이번 세트 뱅크샷 3개째. 1세트에도 3개 있었는데요. 자, 이렇게 짧게 포쿠션 공략은 알고는 있지만은 네. 그 마지막 쿠션 자리 찾아가는 게 상당히 까다로운데 아, 마르티네스를 계속 흔들어 놓고 있죠. 네. 실수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잠시 했을 거예요. 그러나 완벽하게 처리합니다. 대배죠. 들어가죠. 자, 진짜 성공하고 방금 원뱅크 걸어치기 한번 욕심낼만 했는데 자, 버릴 때는 뱅크샷 과감하게 버리고 또 1점 위주로 자,
상당히 지금 많이 괴롭히고 있습니다. 아, 잔칫집 분위기인데요. 타이머. 두 점 남아 있습니다. 위에 장쿠션을 이용해서 장단으로 이어지는 투뱅크인데 그렇죠. 회전을 안 쓴 것보다는 회전을 이렇게 쓰고 얇은 두께로 선택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에요. 아하. 3대 4. 결코 쉽지 않았던 배치였기 때문에 실패는 했지만은 거의 딱히 아쉬워하지 않는 강동욱 선수 모습입니다. 야, 어렵네요. 많은 두께로 장장 단으로 더블 쿠션 한번 갈 것 같은데 당양 밀려 내려갔는데 자 득점. 일단은 승패를 떠나서 당구에서 완벽한 베테랑이네요. 야, 지금 이렇게 위축돼 있는 상황에서도 이 더블 쿠션을 해결을 한다. 기가 막힙니다. 쉬어갈 틈이 없습니다. 마르티네스 무조건 점수를 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자, 본인이 칠 수 있는 배치는 다 소화를 하고 어려울 때 또 수비적인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고 아까 돌리기 연속 득점. 자, 마른 두께로 내공의 끝까지 밀릴 수 있는 회전을 전달하는 스트로크가 잘 유지됐습니다. 끼어치겠죠? 네. 자, 과연 얇게 갈 것인지 아니면 좀 더 두툼하게 왼쪽에 있는 당 쿠션을 한 번 더 이용한 그렇죠. 이게 좀 더 확률이 높아요. 네. 자, 3연속 득점. 다시 올라왔고요. 빨간 공 왼쪽으로 섬세한 두께 빗개치기. 조금만 두꺼워도 길어질 수 있는 빗인데 어, 좋네요. 빗개치기 됐죠. 15점 세트 경기에서 두 선수가 같이 컨디션이 좋다. 근데 결과적으로 4이닝, 5이닝에 결과적으로 한 선수는 15점을 내고 한 선수는 13점이나 14점 근접한 스코어에서 경기를 내줄 때 아, 상당한 데미지를 받는데 네. 자, 이번 2세트가 그런 상황이 한번 나올 것 같은데요. 짧게 짧게 아, 계속 끌고 갑니다. 정말 집중 잘해주는 마르티네스. 네. 간결한 스트로크로 내공의 밀림을 조금이라도 더 억제시키기 위한 두께 스트로크 좋습니다. 조금의 밀리는 출발이기 때문에 살짝 끌림이 컨트롤 해줘야 되는데요.
자식자 물렸고요. 키스는 뺐고 회전력이 아하 자. 이 부분이 있는 관계로 많이 돌아나가죠. 야. 그만큼 두께를 조금 더 쓰자니 키스가 날 것 같고 자 그리고 내공에 밀림이 조금 전달이 더 될 수밖에 없었던 출발 각도 대략 한 두 가지의 함정이 있었지만은 결국에는 하나의 함정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자 하이론 5득점 그러나 여전히 앞서는 강동궁 두 점 남아있습니다. 갑 돌리기 자, 강동 선수도 이번 2세트 기회가 많이 없다는 걸 알 거예요. 자, 세 포인트. 세 포인트 강동국. 제가 조혜은 선수하고 레펜 선수가 대화 저렇게 원활하게 된다. 조금 믿어 못 믿는다. 레펜 선수가 이제 한국말을 잘 알아듣는 거지. 그렇죠. 자. 왼쪽으로 장장단으로 더블쿠션 한번 갈 것 같습니다. 자, 조금은 짧아요. 짧았어요. 네. 이 하나 더 넘깁니다. 두께는 어느 정도 형성이 됐으나 회전력 전달에서 조금 밋밋하지 않았나 싶어요. 기울기에서 워낙 밀리는 각도다 보니까 자 문제는 마르티네 선수가 지금 이 뱅크샷을 성공했을 때는 자 이 세트 정말 쫄깃함의 연속이 이어질 겁니다. 3뱅크로 간다면은 3쿠션 자리는 대략 28.4입니다. 자, 괜찮아요. 와! 자! 살짝 짧게 지니. 네. 자, 근접하게 진입했으나 조금 짧은 각 출발이다 보니까 마지막 3쿠션에서 내공의 회전력이 다운되는 조금 짧아지는 자, 그 과정이 나왔어요. 마르티네스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공차를 줄여야 돼요. 살짝 걸쳐만 줬어도 네. 확실하게 득점이 되는 배치였는데 자, 마인드 컨트롤 들어가 있습니다. 뱅크샷으로 자, 네. 한 번 더 갑니다. 단단장으로 자 쭉 자 파고 갑니다. 자 맞춰냈어요. 1점은 보너스. 자 여유가 있습니다. 무려 뱅크샷이 4개나 터졌습니다. 준결승에서도 이 단단장의 이 성공률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강동우 선수가 나름대로 평소에 이 배치를 연습을 많이 한 결과물인 것 같아요. 네. 자, 늠름하게 2세트 잡고 자리로 귀가합니다. 15-9였습니다. 두 세트 연속. 2대0 앞서는 강동궁 선수입니다. 잠시 후 계속됩니다. 키스. 자, 또 키스 나고 내공 쪽으로 오고 있어요. 네. 이번엔 좀 약했습니다. 자, 강동궁 선수도 키스. 똑같이 5이닝은 공타. 네. 자, 2세트까지 3점대 에버리지를 기록하고 있었던 강동궁인데 이번 3세트에 완벽하게 이렇게 되면은 탑 랭킹은 좀 힘들다고 볼 수 있죠. 네. 마르티네스 옆 돌리기 득점 한번 집중해야 되겠죠 마르티네스 그렇죠
워낙 멘탈이 좋은 마르티네스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흐름이 좀 안 좋은 다 뿐이지 경기력이 안 좋은 건 아니거든요. 돌리기. 자, 길게 파이브 쿠션. 좋습니다. 네. 돌아서 득점. 자, 확실하게 많은 두께로 끌림을 이용해서 파이브 쿠션 공략. 자, 그만큼 여유 있는 각을 형성하기 위해서 올바른 선택이었습니다. 이번에는 3쿠션 공략이에요. 돌리기 득점. 차츰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는 마르티네스 선수인데 더 비껴치기 길게. 자, 비껴치기. 자, 차분해졌어요. 네. 경기가 좀 안 풀린다고 흥분하면은 무조건 경기 중에는 본인만 마이너스 요인이 적용이 되는데. 자, 이제 슬슬 득점을 하면서 제자리를 찾아가는 마르티네스 선수입니다. 빨간 공 오른쪽으로 마른 두께로 자 짧게 안으로 진행하는데 부드러워야 돼요. 안으로 짧게. 자, 쭉쭉 밀려야 되는데 살짝 밀고 들어갑니다. 네. 이렇게 1대1 경기에서 자 그만큼 상대 선수가 조금 더 안정된 득점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자 위축되는 거는 앉아 있는 선수예요. 자 이제는 임정숙 선수와 백민주 선수가 열렬히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야 정말 또 멋있는 공격 한번 나옵니다. 시원하게. 자, 그래서 바깥 돌리기죠. 회전력이 더 쭉 펼쳐져요. 회전력이 아 좋습니다. 하이런 5득점을 보여줬습니다. 8대4. 자 끌림은 좋았으나 이렇게 끌어서 갈 바에는 차라리 3뱅크로 한번 가는 것도 나쁘지 네. 않았던 것 같은데 짧게 잘 돌렸군요. 마르티네 선수의 5득점은 강동 선수의 멘탈을 흔들기에는 5점은 너무 작아요. 전혀 흔들림이 없는 강동 선수의 공격력 계속 이어집니다. 자, 한 번 더 바깥 돌리기. 오른쪽으로 길게도 있는데 왼쪽으로 바로 3쿠션 공략합니다. 자, 득점. 보시면은 이제고 맞아가는 방향이 아 정말 기가 막히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선수들이 이적구 왼쪽을 맞히겠다 오른쪽을 맞히겠다 아 그거는 좀 무리수예요. 일단 득점 위주로 공격 패턴을 갖는데 기가 막히게 이적구 잘 맞아주고 있습니다. 자, 몰고 갈 거예요.
그렇죠. 다시 하영공은 돌아서 3연속 득점. 가속하게 또 보이긴 했는데 다 바깥 돌리기가 유혹을 하네요. 일적구를 같이 내공과 몰고 가는 포지션. 자, 길게는 조금 함정이 있어요. 네. 키스가 바로 가야 돼요. 그렇죠. 자, 바로. 오, 너무 깊어요. 아, 짧게 빠집니다. 자, 힘이 조금 실렸는데. 강동훈 선수는 이게 흠이에요.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짧게 나오는. 아, 아낄 때는 좀 아껴야 되는데. 네. 아, 바로 알았어요. 스트롱 강동궁. 네. 넘치는 선수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바로 가야 돼요. 짧게. 자, 한번 치고 모으기 전략이. 자, 다 모아놨어요. 네. 자, 길게 포쿠션 공략. 어떻게 공략을 할 것인가. 여기서 문제는 내공이 조금 출발이 긴 각도의 출발이다 보니까 자, 보정을 좀 해줘야 됩니다. 만만치는 않겠습니다. 누워있는 각도가 빨강 노랑이 좀 편치는 않아요. 그렇죠. 그러나 조금 얇은 두께가 맞는다면 파이브 쿠션도 가능합니다. 자, 자, 포쿠션. 자, 야, 무정한 키스네요. 네. 야, 누구는 키스 나서 들어가고, 야, 번인은 안 들어가고, 아, 생각이 많겠습니다. 차라리 좀 키스를 노리면서 세게 들어간 건 좀 어땠을까요? 그렇죠. 지금은 워낙 출발이 안 좋은 상황이라. 여러 가지 상황을 한번 고려해 봤을 때는 좀 더 빠른 출발도 나쁘지 않았는데. 아, 웃네요. 네. 아픔을 남기고 거의 비슷한 배치 똑같이 컨트롤 V. 야. 자, 빠지고 말았어요. 자, 바깥 돌리기 한번. 너무 강력한 나머지 짧게 실수하고 바로 이어서 지금 이 쓰리뱅크. 자, 이번 모임은 하양공과 상당히 근접한 모임이었는데 너무 아쉬운데요. 길게. 잘 돌아옵니다. 네. 그만큼 빨간 이적구가 상당히 좋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득점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되지 않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짧게 돌려서 득점. 자, 두꺼운 두께로 회전도 조금 보정을 해주고 자, 터치만으로 분리를 만드는 간결하게 각도를 잘 만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앞서 나가기 시작한 마르티네스인데요. 네. 자, 횡단인데 여기서 관건이 힘을 빼야 돼요. 자, 힘을 빼야 되는데 아하, 네. 힘이 들어가요? 내려가질 못합니다. 자, 11대 7. 넉점차. 자, 이렇게
강한 스트로크와 너무 부드러운 스트로크. 자, 조금만 부드럽게 가면 밀릴 것이다 예상을 했기 때문에 자, 이 중간을 못 찾은 스트로크인데 상당히 까다로운 빗개치기인데 자,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자, 키스가 지나갔고요. 짧게 내리면서 탭샷. 2점. 완벽한 두께 승리. 그리고 끝까지 내공의 회전력을 이어주는 자, 그만큼 큐 끝을 살짝 들어준 부분에서 회전력이 더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아, 상당히 난감한 지금 배치인데 자, 또 강동구 선수 뭘 지금 창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장 그리고 빨간공 맞고 장쿠션 한번 더 이용한 투뱅크도 있고 장장 장으로 맞고 빨간공 맞고 이적구로 향하는 쓰리뱅크도 있어요. 자, 대략 원티 일단은 세게 출발할 겁니다. 여기 와 가는 방향이 어느 정도는 맞았습니다만 화이팅! 아, 난이도가 최상이죠. 이런 공격을 지난 시즌인가 한번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때는 각도가 더 컸거든요. 네. 자, 근데 그때는 들어갔어요. 아, 이거 그러면 거의 베스트 샷 6개월짜리인데요. 거의 1년 가까이 네. 나왔던 베스트 샷이었죠. 갈아엎을 뻔했어요. 이 정도는 한 4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 난이도였어요. 네. 자, 옆돌리기 조금 섬세함이 필요합니다. 자, 파고 들어갔어요. 바짝 돌았고 대회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득점. 자, 이렇게 3쿠션 자리 지금 정확하게 꽂힌 그 자리가 아니었다면은 자 보시면은 내공의 끌림으로 그 자리에 보냈다면 길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마르티네스 선수는 마른 두께로 밀어서 각도를 잡았던 점이 이적구 찾아가는데 원활하게 진행된 대회전이었습니다. 자. 투뱅크 들어간다면은 그렇습니다면은 들어간다면은 아~ 자 이번 3세트는 마르티네스 선수의 것이 됐을 건데 난이도 있는 공격들이 좀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런 투뱅크는 평상시에는 잘 들어가요. 경기가 뭔가 살짝 꼬일 때 이렇게 조금씩 빗나가는 겁니다. 득점. 자, 바깥 돌리기 한번 짧게 뺐지만은 이번 바깥 돌리기는 완벽하게 완급 조절해서 이제 잘 만났고요. 자, 한번 더 가야 될 것 같은데 야 이번에는 또 많은 끌림이 필요합니다. 곧게 먼저 보내고 내공은 나중에 진입해야 되는데 쭉 늘어줘야죠. 자 힘이 약간은 역부족인데요. 그만큼 많은 두께로 출발하다 보니까 3쿠션 이후에 노란 공이 한마디 합니다. 아이고 힘들어. 네. 이제 곳까지 찾아가기는 너무 멀어요. 아주 힘겨웠어요. 네 오늘 노란 공 고생 많습니다. 네.
필요 없는 회전만 계속 전달되고 너무 두꺼운 나머지 그리웠던 빨간 공은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더블 쿠션입니까? 아, 잘 쳤어요. 네. 15점 고지가 이제는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데 항상 세트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마지막 1점, 2점을 처리를 잘해줘야 돼요. 2점 남았다고 또 너무 무리하게 뱅크샷의 공격으로 인해서 실패로 인한 또 세트를 내주는 경우들이 한 번씩 나오고 있어요. 네. 자, 두 점 남아있는 마르티네스. 오른쪽으로 단장, 장으로 이어지는 안으로 짧게 갑니다. 자, 1차 키스 피하고 노란 공이 아, 자, 자 올라옵니다. 자, 쫓아가요. 자, 쫓아가요. 조금만 쫓아갑니다. 자, 드디어 처음으로 나오는 행운의 득점. 드디어 인사 한번 했을 네. 겁니다. 세포인트. 몸을 많이 썼어요. 네. 자, 어쩔 수 없이 두껍게 출발할 수밖에 없는 안으로 짧게. 자, 3세트에 전체적인 흐름을 또 마르티네 선수가 가져올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예요. 야, 몸을 엄청 썼습니다. 얼마 만에 그 그리웠던 키스의 득점. 네. 길게 포쿠션. 자, 과연 힘이 있을까요? 힘이 약간은 또 약해요. 야, 부족합니다. 그만큼 얇게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자, 오른손 글립을 너무 느슨하게 그리고 너무 샤프하게 나갔어요. 네. 조금 길기도 했죠. 그렇죠. 그만큼 더 얇게 콕 약간 순간 스냅으로 콕 찍어줬어야 되는데 마무리를 짓지 못하는 마르티네스 강동국. 자, 마찬가지예요. 여차하면 길어질 수 있어요. 옆돌리기 포크샷. 자, 네. 아, 마르티네스가 실패한 경험을 배경으로 성공. 그렇죠. 그만큼 테이블의 활용도를 빨리빨리 캐치하고 있는 강동국 선수인데 자, 치고 모으기 전략이 한번 통했나요? 잘하면 1, 2적 모여있을 것 같은데 자 가능한데요 지금 배치는 대략 42.8에 떨어져야 됩니다. 자 괜찮아요. 자 득점합니다. 뱅크샷. 자 또 이번 3세트 또 엄청난 또 쫄깃함의 연속이네. 뱅크샷 9개치. 이번 3세트 3뱅크 또 실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필요할 때는 또 이렇게 깔끔하게 또 만들어내요. 자, 히단 선수는 멀리서 근심 어린 눈빛으로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자, 득점이 된다면은 얇은 두께 역전의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자, 조금은 두꼈어요? 네. 두꼈어요? 자, 두꼈어요. 아. 자, 두 점차. 자, 마르티네스 두 번째 세 포인트. 장단 장으로 우와 제대로게 득점 마무리. 힘겨운 싸움이었습니다. 네. 마르티네스. 자 상당히 위기를 느낀 마르티네스 선수인데 마지막 1점은 보시면은 장단 장인데 많은 두께로 자 원투 쓰리 포. 자 내공이 상당히 화려하진 않지만은 그대로 라운드를
기가 막히게 네. 만들어냈습니다. 역시 쉽게 끝나는 싸움이 아니에요. 또 세트를 내주고 세 번째 세트를 하나 가져오게 되는 마르티네스. 11위까지 전개됐네요. 15-12. 그러나 여전히 2대1로 앞서는 강동국 선수입니다. 잠시 후 계속됩니다. 강타기요. 아, 조금 밀렸어요. 쭉 타고 옵니다. 쭉 타고 오는데 솟아오르죠. 공타. 해야 되는 두 선수. 강력하게 출발해봤지만은 조금 두께가 얇게 출발된 바깥 돌리기. 네. 아쉬움을 남깁니다. 바깥 돌리기. 자, 너무 강력했나요? 돌아서 아하. 나오죠. 3이닝 연속 공. 이번 바깥 돌리기도 이렇게 빠른 출발만 아니면은 3 쿠션 내지 돌아오는 5 쿠션까지 같이 바라볼 수 있는데. 자, 본인도 쳐놓고 아 이건 아니다 싶은 거죠. 그렇죠. 이렇게 강력하게 출발했다는 거는 바로 3 쿠션 쪽을 한번 노린 게 아닐까 싶은데요. 더 집중해야 돼요. 마르티네스. 자, 강동우 선수도 마르티네 선수가 잠시 흔들릴 때 자, 이 키스. 자, 키스. 자, 심상치가 않아요. 두 선수 모두. 그리고 지금 시간이 11시를 향해 가고 있는 시간인지라 두 선수 모두 조금 힘들어하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얇은 두께로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살짝 끌림이 있어야 돼요. 자, 옆 돌리기. 아, 또 넘어가고. 4이닝 연속 공. 자. 위치가 딱 모아주죠.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뭔가 맞춰서 칠 때 컨트롤이 잘 안 될 때 이런 3뱅크 한 번씩 오면은 네. 자, 없던 생기가 쏙쏙 올라옵니다. 반대로 마르티네스는 우울하죠. 네. 득점이 되는 순간 우울 모드에 또 들어갈 겁니다. 자, 뱅크샷 강동공. 자, 코너에 근접해야 돼요. 조금은 위험하기도 한데 놓칩니다. 여유가 있었어요. 조금 더 코너에 완벽하게 집어넣었어야 되는데 그리고 속도가 일단은 너무 부드러웠어요. 마르티네스가 지금 조마조마하게 지켜봤거든요. 짧은 각 출발이다 보니까 한 29 정도에 떨어져야 포쿠션 자리는 20-5로 오게 되고 아 기회를 놓쳤습니다. 자, 여전히 넉점차 추격전을 펼쳐야 되는 마르티네스. 원쪽을 노리죠. 네. 단장단으로 빗개치기 길게인데 이 또한 쉽진 않아요. 쭉 그리고 회전은 풀리죠. 두 선수에게 박수 필요하겠네요. 이제 빠지고요. 5이닝 연속 공타. 큰일 났어요. 지금 집중력이 떨어질 때쯤이긴 합니다만. 그렇죠. 선수들이 3세트와 4세트가 항상 고비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3, 4세트의 이 균형을 이루든지 아니면 한쪽으로 쏠리든지 그만큼 준결승, 결승, 7세트 경기 상당히 고전이 많습니다. 아, 또 밀려요. 네. 4이닝 연속 공타.
누가 먼저 공타행진에서 빠져나오느냐인데요. 어찌 보면 지금 흐름 쪽으로 봤을 때 마르티네스 선수의 지금 5연속 무득점. 자, 강동훈 선수가 오늘 느낌으로 봤을 때는 빨리 끝내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강동훈 선수도 지금 안 좋아요. 네. 약간의 내공의 힘 조합에서 살짝 엇박자가 지금 나오고 있는 강동훈 선수인데, 자, 이번에도 횡단인데 쉽진 않을 거예요. 자, 우와, 자, 걸렸어요. 들어갑니다. 아, 네. 아, 자, 행렬에서 빠져나오는 마르티네스 6이닝 만에 득점. 자, 이번 횡단은 절묘했습니다. 자, 대서양 횡단이죠. 네. 자, 당점을 좀 아래를 주고 부드러움을 유지했다. 야, 느낌을 좀 찾아갑니까? 노란구 왼쪽으로 단장 단인데, 자, 각도를 좁히기 위해서 회전을 좀 뺐어요. 부드럽게 비껴지게 살짝 밀어내면서 득점. 마르티네스 선수, 자, 그렇게 간절하게 기다리던 느낌이 찾아왔습니다. 지금 이런 비껴치기 공식이 있거든요. 그러나 그 공식대로 쳐서는 안 들어가요. 내 손끝에서 오는 그 느낌, 터치하는 그 느낌을 갖고 있어야만이 가능한데, 자, 슬슬 이제 감각을 붙여가는 거죠. 네,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마르티네스 선수예요. 자, 두 바퀴 안으로. 자, 일단 힘은 있습니다. 네, 힘이 있어요. 깔끔합니다. 네. 잘 찾아내려옵니다. 3연속 득점. 반점 차. 자, 얇은 두께로 힘차게 출발한 안으로 두 바퀴. 자, 여기서 키스가 염려됐지만은 잘 모면했고 회심의 일격이었습니다. 네. 감소 짧게 가죠. 부드럽게. 자, 3 쿠션에서 내공의 반응이 괜찮은데요. 괜찮은데요. 자, 찾아갑니다. 자, 자, 조금 더 힘을 살려주고 있어요. 동점 탑니다. 그렇게 어렵던 큐코치 갑자기 이렇게 또 심리적으로 이제 안정감을 찾다 보니까, 와, 큐미스 이후에 5이닝 연속 공타였었는데요. 일단 회복이 됐습니다. 네. 살짝 잠시 떠나 있었던 멘탈이 완벽하게 지금 돌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열봐야 돼요. 야치게. 자, 자, 하이런 가면서 역전 마르티네스. 역전. 섬세한 두께 그리고 부드러움을 유지하는 내공의 스피드까지 잘 만들어냈고요. 자, 한번 이번이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아하. 이번에는 정상적인 횡단이 아니고, 자, 이적구 뒤로 넘어가서 투쿠션 이후에 백. 그만큼, 자, 보시면은 강력하게 출발한 횡단인데 빨간공 뒤로 넘어가서, 자, 그만큼 엄청나게 난이도가 있었던 횡단이에요. 자, 내친 김에 한번 팬 서비스 한번 하려고 했는데 득점은 되지 않았습니다. 길게 비껴치기인데 회전, 회전,
회전이 어디 갔어요? 잠시 외출했죠. 자, 조금 더 회전력을 전달하는 그 당점이 필요했는데 너무 상단 당점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정말 아쉬운 당점 처리인데. 지금 마르티네스는 5이닝 연속 공타에서 탈출했는데 강동 선수가 지금 5이닝 연속 공타에 빠졌어요. 그렇죠. 자, 쭉 나오죠. 5이닝 연속 공타. 자, 한 번 더는 없죠. 강력하게 한번 출발한 앱돌릭인데, 아하, 더 많은 두께로. 자, 원쿠션 이후에 내공의 라운드를 살짝 만들려고 했는데 두께가 좀 얇은 나머지 평범한 진행이 되고 말았습니다. 네. 앱돌릭이 득점. 6이닝 만에 탈출. 자, 보시면은 1세트와 2세트에는 강동욱 선수가 어떤 득점을 하고 나서 이재구가 지금 정말 좋은 방향을 맞아줬거든요. 아, 3세트부터 지금 약간 이재구 맞는 방향이 전체적인 흐름이 좋지 않은 강동궁이에요. 챔피언 트로피 가져가기 위해서는 이런 흐름도 이겨내야 돼. 네. 자, 타임아웃입니다. 자, 하얀공 왼쪽으로 장장단 더블쿠션 있고 오른쪽으로 바깥돌리기가 대회전 있는데, 자, 길게 바로 파이브쿠션 공략을 해야 되는데, 아, 너무 붙어 있어요. 정말 부드럽게 가야 됩니다. 오, 저, 약간의 오. 키스. 키스가 살짝 났어요. 났어요. 야, 됐죠. 이거 또. 야. 방향을 1mm 틀어졌거든요. 키스가. 지금 여기서 그 1mm는 엄청난, 네, 큰 1mm인데 전혀 이적구 근처도 가지 않았을 내공인데. 네. 점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강력하게. 자, 조금 밀렸는데 여기서 회전력이 어떻게? 자, 러브 코너로 진입하고 말았습니다. 자, 일단 뭐 행운의 득점은 오늘 강동금 선수 쪽으로 더 많이 기울고 있어요. 네. 자, 워낙 파워풀한 스트로크 가진 강동국 선수이기에 지금 이 바깥 돌리기는 보편적으로 길게 포커션을 많이 공략하는데, 야, 딱 이렇게만 안 가면 되는데. 자, 타임아웃. 야, 어렵네요. 왼쪽 상단에 지금 3뱅크로 한번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아, 굳이 지금 이 배치를 맞춰서 친다. 상당한 난이도 있는 배치입니다. 짧게. 자, 이게 가능합니까? 자, 가능합니다. 이야, 와, 정말 짧게 만들어냈네요. 자, 네. 그것도 민주도 놀라네. 엄청난, 네, 끌림을 이용한 바깥 돌리기예요. 아, 이거 끌어서 짧게. 이거는 지금 거의 그냥 끌어치는 게 아니고 많은 두께로. 아, 김재근 선수도 자리를 하고 있네요. 네. 자, 11이닝의 벌트웰브.
마르티네스 선수도 짧게 갑니까? 안으로 짧게. 네. 자, 대점 만들면서 다시 한 점 앞서 나갑니다. 마르티네스. 자, 이제는 뭐 거의 뭐 1점 1점이 강력하게 부딪힘에 의한 분리가 잘 처리를 했고, 자 지금 노란 공 오른쪽으로 옆돌리기 대회전인데 분명히 선택은 짧게 해요. 그러나 살짝 플러스 출발. 자 과연 내가 원하는 두께를 얇게 맞출 수 있을까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네. 자 괜찮은 것 같은데요. 잘 쳤네요. 자 리버스 핸드 가시 올라오면서 들죠. 세 포인트. 자 이렇게 되면 또 1, 2세트 내주고 3, 4세트를 또 가져갈 수 있는 마르티네스 네. 선수인데 역시 뭐 오늘 대결 쉽지 않으리라는 예상은 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저희도 예상했잖아요. 네. 어느 정도는. 자 길게 파이브 쿠션이에요. 조금 얇아야 되니까. 자 키스는 여기서 돌아오는 키스가 있어요. 이 키스가 저, 와, 키스. 오, 그리고 네 멈췄었죠. 깜짝깜짝 놀랍니다. 네. 네. 야갈 줄 알았어요. 그냥 한번 액션 한번 취해 본 겁니다. 결승전이니까. 자, 아, 조금 더 내공에 추진력이 있었다면은 아 멈춰요. 아, 안 쓸 수가 없어요. 간절하죠? 네, 이거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상금 1억 원입니다. 자, 두 점차 마르티네스는 세 포인트. 자, 크게 가죠. 네, 23.9예요. 아니 33.9예요. 아, 좋아! 밀려요. 네. 아. 순간적인 계산 착오가 이런 실수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저도 실수하고 네. 강동도 아, 시스템 좋았는데 너무 큐코치 깔끔하게 들어간 나머지 조금은 길어진. 자, 마르티네스 왔다 싶은 거죠, 지금. 네. 자, 기회가 왔어. 지금 그런 마음으로 지금 대처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짓겠다라는 지금 표정. 집념이 아주 좋습니다. 뱅크의 샷 승부수를 던진 강동국 놓쳤고요. 아 이거 짧게 오네요. 네 바로 보는데 네. 자, 이 또한 쉽지 않아요 지금. 부드럽게 자, 잘 밀어냈고 찾아가죠. 잘 쳤네요. 찾아봤습니다. 네. 네. 와 지금 두 세트 내주고 3, 4세트를 다시 회수해 갑니다. 자 그만큼 1, 2세트를 쉽게 내주고 3, 4세트를 자 강동원 선수도 대응은 잘해줬지만은 두 세트 모두 12점대에서 네. 세트를 내주고 맙니다. 그렇죠. 자 짧게 돌려서 마무리 짓는 마르티네스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자 4세트를 15-12 단석점 차로 뽑아내면서 전체 세트 스코어는 2-2로 갑니다. 자, 오늘 승부는 어디까지 전개가 될까요? 세트 2-2. 잠시 후 계속됩니다. 자,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 3뱅크도 충분히 성공할 것 같아요. 아니네요. 자. 다만 안정감은 네. 안정감을 찾았기 때문에 아. 지금 이 정도 3뱅크는 네.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자 김현석 해설의 이제 집중력이 지금 떨어지고 있군요. 아, 네. 이게 3쿠션 네. 경기가 흐름 싸움이거든요. 자 조금 쉽게 가지 않을까 했는데 네. 자 섣불은 제가 좀 섣불리 좀 예상을 해봤습니다. 스트로크 두 개가 지금 거꾸로 지금 예상이 됐어요. 네. 아, 이 사태가 상당히 큽니다. 자, 빗겨치기. 자, 살짝 터치. 네.
마르티네스 선수의 3뱅크가 성공이 됐다면은 이번 5세트 손쉽게 또 내줄 수 있는 상황인데, 자, 한 번의 기회를 붙잡은 자 강동욱 선수의 반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바깥 돌리기. 자, 연속 득점. 피스를 빼기 위해서 얇은 두께로 순간, 자, 순간 끌림을 완벽하게 잡아낸 바깥 돌리기인데 조금 지칠만도 한데 역시 강동욱 선수의 집중력은 아,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피켓치기, 포쿠션. 자, 득점. 완벽한 두께 설정, 그리고 대공의 회전력 전달도 만하게 잘 만들어내 피켓치기. 옆돌리기 끌어치기인데 오픈 브릿지를 굳이, 자, 한번 지켜볼까요? 오, 횡단으로 자, 가요. 네. 어, 살짝. 자. 네. 이번 선택은 확실한 득점보다는 자 조금의 수비적인 생각을 좀 더 염두에 둔 초이스인 것 같아요. 자, 두께는 이어졌으나 살짝 좀 약간 찍혔다 볼까요? 그런 느낌이 조금 더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자, 돌아옵니다. 네, 바운팅. 아, 마르티네스 점점 살아나는데요. 네. 3세트 마지막 1점에 끝내는 이 되돌아오기하고는 조금 더 출발 각도가 컸기 때문에 라운드는 먹지 않지만은 완벽하게 단쿠션을 찾아가기 위한 전략은 맞아 떨어졌습니다. 네. 간식이 좀 필요한 시간대죠, 레퍼런스. 네. 세우시게. 오, 키스 지나치고 득점으로 연결. 이번 5세트는 자, 마르티네스 선수의 자, 집중력 그리고 득점을 위한 타이밍적인 부분까지도 완벽하게 잘 소화를 해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옆돌리기는 많은 두께로 강력하게 밀어서 가도 무방합니다. 네. 옆돌리기 됐죠. 자, 많은 두께로 그만큼 자연 분리각으로 이뤄낸 옆돌리기인데 지금 설계는 자 노란공 오른쪽으로 단장단으로 길게 세워치기인데 조금 두꺼워야 돼요. 자 올라오는 자 키스 타임. 오, 키스. 자 지금 네, 3-3-3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닝마다 석점씩 붙여가고 있는 마르티네스. 네. 각도를 잡기 위해서 조금 두꺼운 두께를 쓰다 보니까 여기서 올라오는 이 타이밍은 마르티네스 선수도 어쩔 수 없네요. 네. 오, 정말 많이 실망한 것 같은데. 화났어요. 네.
밑겨쳐서. 야, 이 정도 돌아오는 코스까지. 이 정도 힘으로는 이제꾸 돌아오는 코스까지. 자자자. 자, 돌아오는 코스까지. 강동공이네요. 득점. 자. 이게 자. 지금 이적구를 찾아간다는 말입니까? 네. 와. 자, 김현석 해설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금 봤는데. 저는 제가 네. 이렇게 쳤으면은 약 한 포인트 정도는 앞에서 내공이 아이고 힘들어 했을 네. 건데. 야. 엄청난 스트로크로. 역시 네 스트롱 강. 인정입니다, 인정. 네, 강동공 파워. 예. 엄청나게 얇은 두께가 얇은 두께로 됐네요. 네. 아, 연속 득점. 또 한번 시원하게 득점을 하고 나니까 지금 평상시 때 스트로크 아니에요. 네. 뭔가 지금 자세는 흐트러지지만은 그 간절함으로 만들어낸 두께. 야. 거의 뭐 비비기에 가까운 스트로크 하고 있습니다. 기분 좋은 득점 이후에 연속 득점까지 붙여가고 있고 더블 쿠션 가죠? 네. 얇은 두께로 가야 되기 때문에 네 조금 밀린 듯 싶은데 우와 잘 찾아옵니다. 네. 3세트와 4세트 두 선수 조금 집중력이 흐트러진 모습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또 5세트 되니까 이제는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있는 에너지, 없는 에너지 싹 쏟아붓고 있습니다. 네. 깨치기 살짝 네. 돌아나가죠. 정말 회전력이 많이 증가되면서 짧아지고 말았는데 네. 자, 아주 삼삼한 경기를 보여주는데 지금 이닝별로 3점씩만 붙여가고 있어요. 마르티네스도 3-3-3 강동공은 공타 3-3 자, 그만큼 두 선수 모두 공격도 좋지만 조금 난감한 출발은 다 수비적인 부분을 많이 넣고 있습니다. 대략 3분의 2 두께가 맞아야만이 가능. 네. 자, 와, 가능합니다. 절정의 감각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뭔가 모르게 지금 터치하는 순간에 큐미스 비슷한 그렇죠. 색깔 지금 소리가 계속 맞는데. 나오고 있거든요. 득점. 자, 더 놀라운 건 마르티네스 오늘 경기 이 뱅크샷 두 개째 성공한 거예요. 두 개째죠. 네. 야, 그만큼. 오늘 결승전만큼은 몸 쓰고 네, 오늘 몸 상당히 지금 많이 쓰고 있어요. 저 강동 선수와 마르티네스 내일 아침 되면은 몸이 좀 많이 결리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 몸을 쓰는 과정에서 허리를 네. 많이 쓰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바깥 돌리기. 자, 득점. 많은 두께로 3팁을 사용하지 않고 2팁으로 내공의 길어지는 과정을 조금 더 억제시킨 설정 좋습니다. 자, 지금 원뱅크 걸어서 가기에는 조금 난감해요. 안으로 그냥 1점짜리로 간 게 더 나은데 타임아웃입니다. 네, 뭔가가 지금 뭔가 지금 네. 까림깨해요 지금 뱅크샷으로 가기에는. 그리고 자세가 좋지 않기 때문에 확실한 스트로크를 할 수가 없는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익스텐션 장착. 터치가 예민해질 수밖에 없죠. 네, 이렇게 되면 회전을 좀 쓰고 일적구는 분명히 얇은 두께로 출발할 겁니다.
일어났어요. 자, 이렇게 되면 무조건 짧죠. 계속 3점씩 붙여가고 있어요. 어. 자, 마르티네스 선수의 이 플랜에는 이렇게 노란 공 이렇게 많이 올라오면 안 되는 생각으로 지금 원뱅크 걸치기를 한 거예요. 마르티네스의 집중력도 알아줘야 됩니다. 1, 2세트 뺏기고 3, 4세트를 만회. 2대 2. 자, 뱅크샷 떴어요. 네. 득점이 되면 재밌어집니다. 네. 자, 안타깝게 놓치는 강동공. 초반에는 뱅크샷이 상당히 확률이 높았는데 네. 지금 세트가 거듭 될수록 지금 계속 이렇게 짧아져요. 지금 뭔가 테이블의 변화를 조금 더 보정을 들어가 줘야 되는데. 뱅크샷을 11개 성공하고 있고요. 마르티네스가 2개입니다. 이닝별로 석점씩인데 네? 마무리 지을 타이밍인데요. 한 번 더 부드럽게 가야 돼요. 걸어치기. 자, 뱅크샷 3개째. 자, 득점 이후에 옆돌리기. 충분히 세트를 마감 지을 수 있는 옆돌리기가 나왔습니다. 마른 두께로 출발했지만은 부드러움이 끝까지 유지됐기 때문에 야 이적고 잘 터치했고 네. 자, 강동국 선수를 응원하는 팬인 것 같은데 세 포인트 네 이제 많이 주지 않고 한 번에 마무리 짓습니다. 3점 법칙이네요. 네. 3점씩 나눠서 5이닝에 자, 그렇게 어려웠던 세트를 이겨내니까 또 이렇게 손쉬운 세트가 또 한번 나옵니다. 자, 뱅크샷 두 개 포함해서 5이닝에 마무리 짓는 마르티네스 세트를 역전합니다. 이번 5세트 15대 6 집중력의 대결이에요. 3대 2로 앞서 나가는 마르티네스입니다. 잠시 계속됩니다. 자, 지금 세트가 뒤집혔어요. 자, 6세트 강동궁 선수의 초구. 아직까지 초구를 놓친 선수는 없습니다. 마르테스는 바깥 돌리기 짧게, 강동궁은 비껴치기로 짧게. 네. 오, 또 마찬가지로 바로 빗개치기로. 놓치지 않아요. 네. 자, 오늘 결승전 초반 분위기는 강동 선수가 자 거의 뭐 휘어잡고 금방 4세트에 끝날 것 같은 분위기였지만은 또 전세가 또 이렇게 역전될 거라고는 네. 어느 누구도 예상을 못했을 거예요. 바깥 돌리기. 자, 돌아서 살짝 풀릴 수도 있는데. 자, 돌아서 살짝 풀려요. 야, 종이 한 장 차이. 자. 흔들립니다. 네. 그만큼 얇은 두께로 출발해야 되는 바깥 돌리기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좀 강력하게 출발하기는 조금 위험성이 있었어요. 겨치기 득점.
개공의 변화를 최적화시키는 두께 설정. 자. 자, 횡단. 자, 어중간이 자, 밀렸어요. 네. 자. 자, 서로 1점씩 출발. 바로 원메이커 넣어서 자 공간이 좁기 때문에 끌림이 가능합니다. 살짝 밀렸습니다. 네. 공탈 기록합니다. 자 마요르, 김혜은, 강지현 선수. 최선의 노력은 해봤지만은 자 이제 꿈 만나기는 좀 어려움이 있었던 출발이었어요. 네, 살짝 자 결과 이런 거예요. 그렇게 안 풀리던 흐름을 딱 가져오니까 이제 이재구가 슬슬 좋은 방향으로 맞기 시작이 갑니다 지금. 옆 돌리기.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득점 중이죠. 포지션은 알아서 잘 정리가 되고 있는 지금 마르티네스 선수의 자, 스트로크인데 밑에서 빨간 공을 올려줬기 때문에 바깥 돌리기. 와 정말 좋은데요. 돌리기 점으로 연결. 자 지금 배치는 득점이 되면은 또 다음 배치 또한 어느 정도 수월하게 왔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네. 3쿠션 공략인데 네. 집중하고 있는 마르티네스. 경기 분위기가 살짝 꺾이고 있죠. 그렇죠. 많은 속기가 이어졌지만은 자, 내공의 속도가 조금 부드러운 관계로 마지막에는 조금 짧아지는 그 과정까지도 상당히 흐름이 좋아요. 자, 안으로 짧게. 자 나쁘지 않습니다. 네. 자. 와. 이야 미세하게 빠져나갔고요. 공격은 거의 뭐 이제 곧 쪽 코너에 진입을 시키자 네. 그 마음으로 출발을 했는데 자, 네. 몸을 많이 쓰고 있는 두 선수 타임아웃.
야, 지금 공간이 조금은 좁기 때문에 키스 빼기가 상당히 지금 까다로워요. 지금은 3뱅크로 가는 게 더 나아요. 네. 대회전 3뱅크도 있고. 아, 직접 공략인가요? 야. 미세합니다. 자. 미세합니다. 자, 자, 키스. 아, 이게 있었어요. 네. 3뱅크도 워낙 1, 2제구가 큰 집에 있었기 때문에 괜찮았을 것 같은데. 자, 원뱅크에 집중한 나머지 그대로 밀고 갔어요. 그렇죠. 지금 단쿠션과 빨간공 사이로 1제구를 보내려고 했던 자 전략인데 좀 어려움이 있었네요. 그 다음 공도 지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던 상황인데. 그렇죠. 그만큼 득점이 됐을 때는 네. 또 한 번 뱅크샷이 가능했고 이렇게 또 내주는 상황이 됐어요. 갑자기 또 마르티네 선수 경기가 쉬워집니다. 네, 오늘 뱅크샷 4개째 성공. 아, 뼈 아프죠. 아쉬움을 남겼던 본뱅크 넣어치기 실패. 오히려 마르티네스가 3뱅크를 가져갑니다. 엄청 얇아야 되는데 됐습니다. 네. 아, 3연속 득점. 빅캐치기 길게 대회전 한번 갑니다. 엄청 두꺼운 두께로 네. 회전력을 다 활용해야 돼요. 아, 돌았고요. 자, 곧게 찾아 솔락합니다. 자, 이제 우승까지 남은 점수는 단 6점. 지금 이 순간에 이 두께와 이 내공에 컨트롤을 할 수 있다는 점은 와 정말 엄청난 집중력 그리고 엄청난 체력입니다. 짧게 살포시 터치할 거예요. 자, 하이런 5득점. 점점 우승을 향해 다가서고 있는 마르티네스. 자, 오늘 경기 시작할 때 지금 이런 스토리로 전개될 거라고는 어느 누구도 상상을 못했을 거예요. 세트를 섞어서 가져가든가 일방적으로 끝나든가였는데 너무 1, 2세트를 10이닝에 자, 경기를 가져 단단. 세트를 가져갔던 장동구인데 자, 아, 이건 맞춰 들어가네요. 점점 좁혀갑니다. 장동구 선수에게 기회가 올까요? 자, 그만큼 이제는 뭐 테이블에 밑그림을 딱 그려놓고 그냥 스타트 딱 누르면은 이제 공 그냥 완벽하게 찾아갑니다. AI 공략이군요. 네, 거의 뭐 최신 업그레이드된 내비게이션을 켠 듯한. 야, 이렇게 깔끔하게 찾아갈 수 있습니까? 타임아웃. 야, 여유가 있어요 이제. 10점 차. 네. 익스텐션 장착. 이번에도 원뱅크 걸어서 갑니까? 자, 이번엔 안 가요. 이제는 수비 생각해야죠. 많은 두께로 단으로 짧게. 자. 생각보다 더 짧아졌죠. 그렇죠. 자, 노란 공이 조금 마르티네 선수의 예상과는 달리 지금 많이 지금 활동량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 너무 두껍다 보니까
1, 2지역구 쪽으로 많이 내려온 노란공인데 강동궁 되돌려치기로 한 점만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조금 스코어는 차이 나지만은 확실한 득점이 있을 때는 이렇게 맞춰서 1점씩 가야 돼요. 지금도 욕심을 낼 수는 있었거든요. 그렇죠. 투뱅크도 있었고 쓰리뱅크도 있었고 자 분명히 강동궁 선수에게도 기회는 올 겁니다. 밀어치기로 파운딩 패티쳐 자 회전을 주더라도 내공의 출발 각도가 자 바운딩이 크게 일어나지 않는 출발이기 때문에 원만하게 이쪽으로 잘 찾아갔고 기회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되돌아오기! 자, 득점! 오늘 뱅크샷 12개째. 아직 승부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1점 1점을 자, 만들어 가다 보면은 이렇게 뱅크샷에 자, 기회가 올 수 있어요. 야, 이걸 파고 들어왔네요. 방금 관중분이 들고 있었던 그냥 해라는 뜻은 뭘까요? 그냥 우승하라 이거죠. 생각하지 말고 하라는 얘기 같긴 한데. 그럴까요? 단순히 네. 느낀 대로 치라 그 말이 그 말일 확률이 좀 높습니다. 그냥 자, 보죠. 회전요? 자, 접전. 그냥 치네요. 네. 많은 생각 안 하고. 헤로 듣죠. 자. 이렇게 또 집중력이 좋은 광동궁 선수 3세트와 4세트는 또 이런 모습이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야, 오늘 승부의 결말은 어디서 끝나게 될지. 야, 단장단으로 길게인데 괜찮습니다. 네. 괜찮아요. 잘 올라옵니다. 그렇죠. 오늘도 6점을 지금 들어가고 있네요.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되돌아오기 그리고 바운딩 이 두 번의 초이스가 지금 이런 결과를 가져갈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네. 욕심내지 않고 차분함을 유지하는 자 득점력 아주 좋습니다. 강력하게 밀어칠 거예요. 옆 돌리기. 자, 아, 회전 남아 있습니다. 쿠션 닿으면은 닿았어요. 자, 내려옵니다. 자, 내려옵니다. 가마요. 힘이 빠지네요. 네. 너무 많은 두께가 맞다 보니까. 자, 오늘 강동구 선수 이런 지금 공격 몇 번 나왔죠? 네. 지금 쥐어짠에도 지금 모자랐어요. 강력한 회전인데도 불구하고 살짝 모자랍니다. 네. 자, 힘이 좀만 있었다면은 충분히 마지막 회전 극대화 됐을 건데. 자, 이번 옆 돌리기. 자, 넉 점 차고 마르티네스는 넉 점을 남겨 놓고 있습니다. 옆 돌리기. 예, 네, 무난하죠? 자. 자, 남은 점수 적죠. 정석대로 아주 잘 풀렸고요. 네, 키스백이 위한 두께 설정 그리고 자, 회전력도 살짝 억제시키는 센스 있는 공격 어쨌습니까? 왼쪽으로 바깥 돌리기인데 이번에는 좀 짧더라도 좀 세게 쳐야 돼. 그렇죠?
리버스 엔드까지 바라볼 수 있어요. 자, 득점 갑니다. 이제 남은 점수 두 점. 자, 모여요, 모여요. 자, 끝내기가 될 수 있는지 일단 짧게 득점이 됐고요. 네. 자, 좀 빨리 보고 싶네요. 1, 2 접구. 안 보여줘요. 자. 애간장. 자, 애간장 탔지만은 네. 쉽지 않아요. 근데 또 마르티네 선수 스타일로는 또 강력하게 한번 시도해 볼만한데 일단 치고 지나가죠. 자, 짧은 시도인데요. 이 또한 쉽진 않아요. 짧은 시도. 자, 키스가 있기 때문에 키스가 쉽지 않았어요. 방해를 합니다. 자, 일단 두 점 여지를 남겨놓고 이닝을 넘겼습니다. 강동구 선수 이제 초초 집중해야 되는 상황. 그렇죠. 거의 뭐 마큐라는 생각으로 대응을 해야 돼요. 한 큐에 쭉 가야 됩니다. 8점 남아 있습니다. 자, 쉽진 않은데 얇으면서 와, 이 횡단은 자, 어? 아, 이게 내려오고 한 번 더 맞고 올라와 줘야 되는데요. 지금 얇은 두께로 얇게 맞춰서 단장으로 이어지는 원뱅크로 네. 시도한 것 같아요. 승부를 좀 보여준 상황이에요. 그렇죠. 점 차이가 지금 밀려있기 때문에 승부수를 한번 노려봤는데 힘이 좀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아까 돌리기 충분히 타고 올라오면서 네. 마르티네스의 챔피언십 포인트에 올라섭니다. 하나카드 PB 챔피언십 포인트 다비드 마르티네스. 자, 옆 돌리기도 있고 노란 공을 이용한 바깥 돌리기는 조금 출발이 상당히 까다로운 출발이고 옆 돌리기가 잡혀있긴 해요. 네. 자, 마르티네스 마지막 포인트. 야! 아, 마무리 짓는 마르티네스. 자, 6세트 접전. 1, 2세트를 뺏기고 3, 4, 5, 6세트를 끌고면서 우승을 차지하는 마르티네스입니다. 자, 오늘 마르티네스 선수의 이 뱅크샷이 초반에는 조금 부진했지만은 중후반에 계속 터지는 과정에서 야, 엄청난 대역전승을 네. 일궈냅니다. 오늘 뱅크샷 대결에서는 12대 4, 단 4개밖에 터뜨리지 못했던 마르티네스였는데요. 자, 그만큼 3세트와 4세트 두 선수 모두 그렇게 어려웠던 세트를 자, 이건 내면으로써 전체적인 향방을 본인의 것으로 만들어냅니다. 네. 자, 마르티네스 강동궁 선수와의 세 번 만남이었는데요. 두 번 앞선 대결에서 두 번 지고 세 번째 만남에서 이기고 우승을 차지합니다. 네, 이번 2차 대회까지 자, 강동궁 선수 우승자는 내줬지만은 아직까지도 상금 랭킹 1위입니다. 네. 자, 출발이 좋았던 강동궁 선수인데요. 경기가 이렇게 뒤집힐 줄은 아무도 예상을 못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1, 2세트까지 분위기로 봤을 때는 강동궁 선수가 손쉽게 경기를 끝내지 않을까 예상했지만은 네. 아, 역시 그 수많은 몸부림 그리고 몸을 써가면서 그 간절함 마르티네스 선수의 우승에 대한 진념이 역력히 드러난 이번 2차 대회였어. 마지막 챔피언 포인트. 자, 한 번에 마무리. 강동궁 선수가 앉아서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마지막 포인트였습니다. 자, 최선의 노력은 했지만은 아, 연속 두 번의 우승은 강동궁 선수에게는 조금은 좀 부족이었습니다. 또 3차 대회 또 곧 있잖아요. 마르티네스
지난 시즌 SY 챔피언십에서 모리를 꺾으면서 우승을 차지했고 다시 한 시즌 만에 또 우승을 차지합니다. 네. 역대 다섯 번째 우승 트로피가 됩니다. 우 선수 예야 예야 하면서 미소를 보여주는데 네. 그리고 네 번째 우승 트로피 그리고 연달아 2연패를 노렸던 강동궁 선수는 아쉽게 준우승에 머물렀습니다. 이번 2차 대회는 자 결과로 말해 주듯이 마르티네스 선수가 가장 당구를 잘 치는 선수였네요. 네, 3, 4, 5, 6세트를 가져가는 마르티네스 우승컵의 주인공이 됩니다.